우리 국어에서 잠도 체계표가 있죠. 잠 체계표는 몸 체계표보다 더잘 알아둔 게 필요해요. 정말로. 자, 잠 체계표는 일단 잠을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나눠요. 어떤 기준을? 하나는 좋은 위치와 좋은 방법을 통해서. 좋은 위치, 좋은 방법. 자, 우리 국어에서 발음되는, 자음이 발음되는 좋은 위치는요, 전부 다 다섯 군데예요. 오케이? 자, 봅시다. 됐죠? 뭐 어떤 그림인지 알겠지? 그렇죠. 단면. 예. 쌤, 혀는요? 여기 있잖아요? 자, 봅시다. 예. 그러면, 자, 다섯 군데라고 했는데, 앞부분부터, 발음은 항상 두 가지가 붙거나 뭐 마찰되거나 해야 돼. 그러니까 두 쪽이 다 있어야 돼요. 자, 제일 먼저 어디에서 발음돼? 입술에 발음. 입술은 두 개니까 이두 개가 붙었다 떨어지고 하면서 발음되는 입술 소리가 있어. 이게 1번이에요. 자, 두 번째 위치는 어딘 줄 아니? 윗잇몸 여기에요. 윗잇몸의 뿌리 부분. 요 부분을 2번에서 발음돼요. 근데 이거 하나로 발음이 어떻게 되니? 안 되지, 그지?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뭐가 움직여야 돼? 혀가 움직여야 돼, 혀가. 그러니까 이 부분은 혀 끝이 움직여야 될거 아니야. 그래서 윗잇몸 혀끝 소리가. 그죠? 요 부분이 우리 국어의 자음에서 가장 뭐니? 발음이 많이 나는 위치예요. 자, 그 다음, 여기. 여길 3번이라고 해요. 여기는 한자로 뭐라고 배웠니? 경구개라고 배웠어요. 경자가 무슨 경자야? 세다. 세를경. 단단할 경. 굿자는? 입구. 개자는? 열개? 야, 이거 너 이거 열리니 이거? 자, 이거 우리말로 뭐라고 했어? 센, 입, 그래, 천장 소리. 센, 입, 천장, 뚜껑 개자, 천장 개자, 개막은 우리나라의 지붕 이런 말 하잖아요. 네, 그 개자예요. 자, 이 3번하고는 혀에 뭐가 움직이겠어? 혓바닥이 움직이겠지. 그지? 그러니까 경국의 혓바닥 소리. 자, 4번은 혀를 이렇게 막 말아 넣어보면 여기부터는 좀 말랑말랑해요. 그죠? 이걸 뭐라고 하니? 연구개라고 하지. 연구개하고는 혀에 뭐하고 움직이겠어? 혀 뒤, 혀뿌리 부분. 그지?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뭐예요? 목구멍, 목청 소리. 그래서 좋은 위치는 1번, 2번, 3번, 4번, 5번 위치에서 나요.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에. 자, 좋은 방법은 크게 둘로 나누죠. 크게 둘로 나눠요. 하나는 뭐? 울림 소리, 하나는 안 울림 소리야, 그지? 위에 것은 안 울림 소리, 밑에 것은 울림 소리야. 야, 울림 소리는 뭐가 울리는 거니? 그냥 울림 소리 외우지 말고 뭐가 울리는지를 이해하고 기억해. 자, 손을 여기 대봐. 이거 안 되면 떨어져. 작년에 여기 안된 애들 올해 다 떨어졌어. 자, 돼. 대학 가야지. 자, 발음해 본다. 아, 야, 어때? 손끝에서 바이브레이션이 느껴지지? 떨린다고. 그럼 선생님이 이건 뭐를 보여주기 위해서 시킨 거야? 모든 모음은 울림소리. 이 성대가 울린다고. 이 중요해. 모음은 울림소리야. 자, 자음 중에 울림소리가 4개 있다는 건너 외웠지? 뭐로 외웠어? 뭐, 나라, 마음, 노란 마약, 뭐, 그지? 노란 양말, 미류나무, 마로니에, 마누라야. 다양하게 할수 있어요. 그죠? 지역에 따라 달라요. 근데, 이거 의심해 봤어. 이게 진짜 울림소리인지 확인해 봤니? 돼 봐야지. 쌤은 이거 확인해 봐야 돼. 확인하지 않고 어떻게 외워? 내가 기계도 아닌데. 자, 발음해 보자. 떨리지? 설마? 울리잖아요? 울리지? 자, 그러면, 이런 것들 말이야. 이런 것들이 진짜 안 울리냐? 확인해 봐야 될거 아니야. 자, 손 대봐. 발음해 보자. 움직이지? 안 움직일 리는 없어. 근데, 떨리진 않잖아. 선생님, 저 떨려요. 야, 그거는 네가 이걸 이렇게 발음했어. 몸까지. 이러니까 이게 울림 소리거든. 그러니까 떨리는 거야. 야, just keep. 자. 그죠? 그래. 이해됐어요? 안 울림 소리입니다. 자, 울림 소리 중엔 뭐와 뭐가 있대요? 비음과 유음이 있대요. 이때 B자가 무슨 B자야? 코 B자예요. 이거 착각하지 마세요. 이때 B자가 코 B자라고
좋은 위치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이건 코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라 코를 울려서 내는 소리지 발생을 코에서 나는 소리라고 하면 안 돼요. 자, 그럼 봐. 울림 소리 중에 비음과 유음으로 나누니까 이 네 개 중에 뭐니? 비음이 있겠지. 그럼 비음을 왜 외워? 코 막아보고 발음이 안 되면 이건 뭐니? 비음인 거야. 자, 손 대봐. 대학 가야지. 자, 봅시다. 르. 어우, so difficult. 그지? 자, 르. 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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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 어, no problem. 됐죠? 어. 르. 응. 아, 그렇군요. 그럼 비음은 뭐야? 니은, 미음, 이응이겠죠. 르는 그럼 뭐니? 유음이에요. 유자가 무슨 유자니? 흐를 유자야. 뭐가 흘러? 혀가 흘러. 귀가 흘러. 유자 무슨 유자야 이게? 뭐가 흘러요? 그러니까 네가 얼마나 뭐니 그냥 글자만 읽었는지 알 수 있지. 이해 안 하고 외운 거야. 뭐가 흘러? 공기가 흘러요. 공기가. 르 발음해 봅시다. 르 부드럽게. 자, 2번이거든요. 르 이렇게 할 때, 르 이럴 때 혀 양옆으로 공기가 흘러요. 르, 르, 오케이? 어, 희 양옆으로 공기가 흐른다고. 깨워라. 이런 씨. 팔꿈치 때라, 책상에서. 어, 졸리게 된다니까. 자, 이해 됐어요? 깨우는 시간 없게 만들어주세요. 무릎 꿇을게. 내가 지금 여기 무릎 꿇으면 너 안 잘래? 그럼 내가 꿇을게, 진짜. 100번이라 꿇을 수 있어. 자는 게 정말 싫어. 나는. 오케이? 자, 나도 고3 때 잤어. 자, 봅시다. 자. 이해 됐어요? 자, 그럼 봐. 확인해 봅시다. 여기에 위치에 맞춰보죠. 너는 어디에 나니? 느, 느, 느. 외우려고 하지 말고 네 혀로 발음을 해봐. 느, 어디야? 2번이지. 맞지? 무, 무, 무. 1번. 맞지? 응은? 아, 이게 어려워요, 이게. 이거 주의해야 돼요. 자, 혹자는 응을, 군민정업을 만드는 분들이 목을 딱 따가지고 그 탑면이 동그라미니까 응은 여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자, 봐. 귀를 발음해 봅시다. 오케이? 혀 모양이 딱 귀형 모양이지. 어. 자, 터뜨려. 귀. 좀 더 세게 터뜨려. 귀. 더 세게. 귀. 그죠? 네. 이게 귀, 귀, 귀가 4번 위치에 있거든. 근데 트라이 해봐. 죽지 않아요. 자, 이걸 막아놓고 크크크는 말이야. 공기를 허파로 올려서 입 안으로 터뜨린 건데 이걸 그냥 막아놓고 공기를 절대로 입 안으로 넣지 마. 올라오는 공기를 전부 다 어디로 공급해? 코로 밀어내. 할 수 있어요. 자, try. 그죠? 그죠? 네, 그래서 이응은 뭐야? 4번 위치에서 발. 5번이 아니에요. 주의하세요. 이응은 뭐니? 4번이라고. 오케이? 유음 르는 어디야? 르, 르, 르 어디야? 2번이지. 네가 할 수 있잖아요. 이걸 관념적으로 외우려고 하지 마. 네가 발음해보고 기억하면 다 돼. 자, 그 다음에 안 울림 소리는 세 가지로 나누죠. 뭐로 나눠요? 파열음. 어, 선생님은 이렇게 얘기할게요. 마찰음, 파찰음. 순서를 이렇게 1번, 2번, 3번으로 설명할게요. 다 이유가 있어요. 자, 파열음은 뭐 하는 거야? 파열 뜻이 뭐니? 장 파열. 그지? 디스크 파열. 그지? 타이어 파열. 터졌네, 이 말이야. 막았다가 터뜨린 소리예요. 우리 국어의 파열음 계열은 딱 세 가지 계열이 있어요. 그죠? 아까 금방 봤잖아. 뭐? 그. 그. 그가 진짜 파열음인가는 막혀있나를 확인하면 돼요. 터뜨리 전에 확실히 막혀있나를 확인하면 돼. 확실히 막혀있는가를 확인하려면 터뜨리지 말고 공기를 그 상태에서 빨아들여보면 안 들어오면 막혀있는 거야. 그지? 맞잖아. 확실히 막혀있다고. 이건 혀가 말랑말랑하기 때문이죠. 연구개와 혀가 말랑말랑하기 때문에 마치 그 요즘에 액체 괴물처럼 말이야. 딱 붙어서 절대로 공간을 허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파열이 딱 된 거지. 그. 됐어요? 네. 4번 위치에 그, 그, 크가 있어요. 또. 브. 맞죠? 빨아들여봐. 그죠? 입이 말랑말랑, 입술이 말랑말랑하기 때문에 확실히 막을 수 있어요. 브, 브, 브. 그죠? 몇 번? 1번. 또 하나 더 있어요. 드. 드는 2번 위치 맞니? 드, 드, 드. 2번 맞지? 드. 드 열지 말고 빨아들여봐. 안 들어오죠? 혀가 말랑말랑하기 때문에 이 위에 건 딱딱해도 혀가 딱 말랑말랑하기 때문에 절묘하게 탁 막을 수 있어요. 혀가 만약에 딱딱했다면 절대 파열음 발음하기 힘들 거야. 그지?
그러니까 인간이 대단한 동물이야. 지금 내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와중에서도 막고 터트리고 좁히고 다 하고 있어. 그지? 코로 울리고, 그지? 공기를 흘리고, 그지? 너 대단한 동물이야. 그지? 근데 이따위 구걸 못 하겠어. 무의식적으로 다 돼. 됐어요? 자, 드, 뜨, 트.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마찰음이 있어요. 마찰음. 마찰음은 뭘 마찰시킨다는 거야? 대답을 해. 뭘 마찰시킨다는 거야? 공기를 마찰시키는 거야, 공기를. 뭐를 좁혀서? 좋은 기관의 통로를 좁혀서. 자, 뭐가 있어요? 시옷이 있어요. 혀와 혀끝으로 딱, 뭐니? 그 부분을 좁혀서 공기를 통과하니까 거기에 공기가 마찰되는 소리가 나지. 쌍시옷. 그죠? 예, 위치는 어디야? 요것보다는 조금 뒤지만 이것도 그냥 통칭해서 2번이라고 해요. 여기. 그만해라. 자, 시옷과 쌍시옷이 있어요. 그지? 그 다음 또 하나 더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지? 이건 어디를 마찰시키는 거야? 목구멍을. 순간 마찰시켜요. 좁혀서. 그지? 자, 마지막으로 파차름이 있는데, 파차름 봐라. 파열음의 파, 마찰음의 찰. 그럼 글자만 딱 보면 이해할 수 있죠. 막았다가 파열음처럼 터뜨린 것은 아니고, 막았다가 살짝 열어서 마찰시키는 거예요. 뭐가 있어요? 지. 맞죠? 그리고 조 밑으로 남은 건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죠? 여기에요. 지. 됐어요? 이게 우리 구의 자음이에요. 야, 근데 파차름이나 마차름은 둘다 마찰시키는 소리기 때문에 귀에 거슬려요. 지. 맞지? 그래서 우리말에 속된 말들은 다 여기에 분포되어 있어요. 이런 씨. 그죠? 아자. 이런. 기랄 뭐 이런 것들을 다 여기에 다 여기 이게 이유가 다 있는 거야 그지 이런 것들을 주로 공부하는 게 대학의 언어학과예요 언어학과 우리 국어뿐만 아니라 뭐 아랍어 아프리카어 뭐 이렇게 스페인어 이런 것들의 이제 각종의 발음들을 막 그지 마이크를 대가지고 전파를 그지 음파를 확인해보고 막 그지 국외음화는 왜 일어나는가 이런 거 연구하는 거 그지 이런 거 언어학과예요 언어학과 중에 음운학에서 이런 걸 해요. 재밌겠죠? 글쎄. 자, 어쨌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얘들아. 뭐, 이런 건잘 알지? 자, 봐. 똑같은 글자에 미음, 기역의 순서만 바꿨어요. 맞죠? 자, 이거 발음해 보세요. 함경. 별로 어렵지 않죠? 근데 이거 발음해 보세요. 학명. 네가 느끼니? 힘들잖아. 왜 힘드니? 여기 딱 닫아야 돼. 학, 그리고 열어야 돼. 명, 학명. 그러니까 발음이 상당히 힘들잖아. 그지? 그래서 뭐가 일어나는 거야? 비음화가 일어나는 거야. 그지? 이게 미음을 발음하기 위해서 앞에 딱 닫혀버리면 이게 장애음이 돼요, 장애음이. 그러니까 비음화를 그냥 외우지 말고 이게 왜 일어나는지를 생각을 해봐, 생각을. 학명. 이거 어떻게 발음할 수 있어? 학명. 어렵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 미음의 발음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 기억을 뭐니? 비음으로 바꾸는 거야. 그래서 이걸 뭐로 발음하니? 학명으로 발음해. 학명. 맞죠? 근데 이때 뭐니? 뭐는 변하지 않는단 말이야. 좋은 방법은 비음으로 바뀌지만 좋은 위치는 뭐니? 변하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물어봐요. 그죠? 예. 맏며느리. 밥물. 됐어요? 자, 그리고 이런 식으로 물어봅니다. 국외음화. 발음이 어떻게 돼요? 굳이. 이건 이몸 때문에 드가 지로 바뀌는 거예요. 자, 그럼 국외음화는 좋은 위치도 바뀌고 좋은 방식도 바뀌네요. 여기서 여기로 넘어가니까. 좋은 위치도, 좋은 방식도 다 바뀌는 거잖아. 오케이? 이런 것들을 이 표를 통해서 마구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 표에 대해서 외울 필요는 없어. 왜냐하면 표가 다 보기에 나올 거니까. 그렇지만 이 표가 어떤 의미인지는 네가 뭐 하고 있어야 돼?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음운론 시간에 이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오케이?